네, 여러분들 2부가 활짝 밝았습니다. 역시 전 2부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현입니다. 아 근데 아우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잠깐 지금 쉬는 시간 때 밖에를 봤는데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거든요. 이 밖에 이렇게 내다봤는데 와 햇살이 근데 오늘 햇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갈포 햇살 아니에요. 요즘 공갈포 햇살 있죠. 예, 햇살은 좋은데 날씨는 막 더럽게 추워. 근데 오늘 햇살은 안 그래요. 오늘은 뭐 십몇 도가 안 되죠, 낮에도. 내일은 더 따뜻하고. 이제 진짜 봄이에요. 이제 진짜 봄이에요. 진짜 봄이니까 여러분들 오늘이나 내일은 그동안 조금 광합성에 또 소홀하셨던 분들 예, 오늘 밖에 나가셔서 오늘 광합성들 좀 하세요. 햇살 좀 받고 근데 희한하게 여자분들은 광합성을 싫어하시더라고 대부분들이 이 얼굴에 김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럼 모자 쓰시거나 선글라스 하시거라도 김 광합성을 하세요 사람이 광합성을 하냐면요 우울해지고 굉장히 좀 폐쇄적이 되고 음침해지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예 광합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안 그래도 강원도 일산이네 해필 일산 호수공원 쪽 광합성하기 딱 좋으시겠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그래요. 뭐 고민은 그래도 아우 제가 요즘 계속 안 무섭게 하고 여러분들 공부 많이 시켜드리려고 하잖아요. 남의 걸 봐서 공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건 한 달이 건너서예요. 실은 자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확실하게 이렇게 그분한테 맞는 걸 제가 또 딱 잡아드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뭐 차트 보고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어우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기 거 자기 비중에 맞게 맞춰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반장이 찾아갈 수는 없어요. 강의는 찾아가서 해드리지만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무료 문자 그쪽으로 저를 찾아주세요. 그럼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옆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전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이번에 전화 연결하는 분한테 뭐 좀 물어봐야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배경란요. 누구요? 백? 배경란. 배경란? 네. 연세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세 어떻게 되세요? 37요. 주식 경력은? 경력이라 할 건 없는데. 그래요. 주식하시는 거 남편분은 아시고. 네. 아 그래요. 항상 남편한테 비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항상 이제 부인이나 남편한테 비밀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안 해드려야겠어. 이제 그래야 가정의 평화마가 아 평화를 막는데 가정의 평화를 지켜. 어 큰일 날 뻔했는데 가정의 평화마. 어. 아유 왜 아니에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 평화마가 막 아유 난리 난 게. 그래요. 경남이. 아유 혹시 일부 열심히 보셨어요? 아, 제가 일부 잠깐 반장님 얼굴만 뵈고 회사 출근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네. 제 넥타이는 보셨나? 네, 봤어요. 완전 개나리, 예, 개나리 생각나는데. 그죠? 개나리 분날 네.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네. 꽃가시 나나. 예. 네, 멋지세요. 내가 원한 게 그거거든, 여러분들. 이 봄을 연상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죠. 이 목 아래쪽만 보시라고. 목 위쪽 네. 보지 마시고. 목 위쪽 네. 보면은 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제가 연식이 있어가지고 예, 자꾸 가을 겨울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목 아래쪽만 보세요. 봄을 느끼시게. 그래, 성공이다. 우리 강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저는 동국 SNC. 동국 SNC 매수가요? 6,800원. 비중은요? 20%. 그리고 또요? LG전자 102,000원 네. 30%. 네. SK케미칼 68,000원에 10%. 네. 네. 이렇게 세 개요? 네. 그래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는 동안 하나 여쭤볼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한테 좀 바라는 네. 거 있어요? 혹시 보시면서? 바라는 거. 조금 더 종목 상담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 수량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좀 상담하는 시간이 좀
근데, 아, 짧아져가지고 그래요? 아쉬워요 저는. 방송 전체를 좀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 네. 아, 뭐, 전에 같이 이제 다시 뭐한 3시간 이렇게 막? 네, 2시간 뭐, 반? 네, 그러면 3시간? 저는, 네, 감사한데. 그래요. 반장님의 그런데 피곤하시죠? 그게 참, 아니, 뭐 저는 그런데 그거보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은 시간을 늘려요, 줄여요? 늘려요?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시간을 늘려요, 줄여요? 줄일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우린 인기가 없어, 왜요?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봐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봐주셔야지, 이제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저 1시간 반으로 또 줄어요. 안 그러니까 봐. 나 없어 봐. 섭섭하지? 그러다 이제 맞아, 1시간 공부하는 줄고. 시간이 너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좋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봐주셔야지.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얘기를 하지. 저는 매주 봅니다, 매주. 그래요. 주위분들한테도 많이 좀 봐달라고 하세요. 네. 이제 이러다가 1시간 반, 1시간 계속 줄것 같아. 너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요. 농담이에요. 그래요. 제 건강 때문에 많이 줄여주시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네. 저희는, 예, 참고로 가르쳐 드릴까요? 예, 저희 네. MTN의, 예, 완전 월등한 시청률 1위 프로그램입니다, 항상.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어떤 용어 갖고 계세요? 아, 얘기했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예. 또 이래야 또 사람이지. 맛도 네, 있고, 맞아요. 아유, 그래. 인간미도 있고.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 정말 궁금한 거 LG전자하고 동국 SNC. 그래요. 그럼 제가 LG전자 동국 SNC 중에 LG전자 가끔 얘기하니까 LG전자 네.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네. 예, 하고 동국 SNC를 주로 해드릴게요. 네. 동국 SNC 6,800원 20% 많이 몰려 계세요. 예. 한번 동국 SNC 한번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많이 몰려 계시는데요. 현재가가 여기잖아. 네.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예, 전체 화면 보셨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이 가격에도 매수 가격이 없어요. 정말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더 축소시켜야 돼요. 예, 여기 있어요. 매수 가격이. 그래요. 동국 SNC, 뭐 제일 궁금하신 거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죠? 이게 올라올까요? 그러게요. 그죠?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올라올까요? 올라올 것 같아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동국 올라오길 바라는 SNC는 마음.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특히 요즘에 풍력들이 굉장히 요즘 풍력들의 주가가 좀 좋았죠? 예. 네. 그래요. 아유, 누가 방송을 보나 봐. 누가 방송을 보는지 알아요? 우리 방송들을 세력들이 많이 보나 봐. 왜냐? 어휴. 강영민 대표가 CS 윈드 이번 때 나와서 포트에서 제외했죠? 아니, 스탄 유니버스에서. 네. 제외하지 않았나요? 있나? 제외했나? 제외했을걸? 아닌가? 예, 요번 2월 마지막 주에 나와서 제외했잖아요. 네. 근데 제외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올리고 있어, 지금. CS 윈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보는겨. 아니면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월 들어가면서 그냥 아주, 그거 제외시키자마자 그냥. 농담이고, 하여튼 CS 윈드가 이렇게 좋다는 것 자체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풍력들이 요즘, 흐름 자체가 어때요? 요즘 좀 좋죠? 주가 네, 흐름이 좋은, CS 윈드부터.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뭔것 같아요? 그 흐름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럼. 왜 그러냐면요, 풍력의 가장 큰 시장은 아무리 그래도 유럽하고 미국이에요. 중국도 그렇지만. 근데 미국에서 워낙 요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과감하게 뭐를 하나 했어요? 기사에도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PTC라 투자 많이, 그러죠? 네. 예, 그걸 연장했죠. 속된 말로 아주 PTC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한테 플러스 주는 거예요. 혜택 많이 주고. 신재생 에너지들한테.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거를 연장했잖아. 그러면 큰 시장에서 그거를 연장해줬으니 풍력이 당연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당연히 좋죠. 더구나 동국 SNC는 주 시장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 그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가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상승이 뭐예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럴 때 풍력이 그냥 다 조용하면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이런 거 있죠. 피겨 스케이팅이, 지금 그렇게 인기를 끌려면, 피겨 스케이팅이 그렇게 인기를 끌려면, 결국 피겨 스케이팅에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김연아가 있었죠. 김연아 선수. 네. 리듬 체조에는 요즘 리듬 체조 인기가 막 되게 좋고 사람들이 관심 갖잖아. 누구 네.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손현재. 모르세요? 여자래서? 손현재. 예, 맞아요. 손현재. 제가 이걸 왜 적냐? 뭐가 이렇게 좀 이제 좋아진다고 하려면 관심을 받고 하려면 그거에 김연아나 손현재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풍력이 미국의 PTC 때문에 연장이 되고, 연장이 돼서 풍력이, 이 동국의 SNC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미국이 주력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력시장이기 때문에 좋네? 그래서 이게 올라오네? 근데 단지 이걸로만 갔냐? 제가 그래서 아까 CS윈드를 보여드린 거예요. 네. 바로 CS윈드가 요즘 시장에서 아주 핫한 종목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강유민 대표 상승통행 그냥 웃으면서 얘기했죠? 예. 네. 2월 달에 상승통목에 나오자마자 그, 관심 종목군에서 뺐는데 그다음부터 올랐어요. 그러고 내가 하 웃었죠. 네.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지라는 거고 그러려고 했는데 CS 윈드가 뭐예요? 핫한 종목으로 바로 지금 시장에서 김연아나 손현재 같은 역할을 쉽게 말해서 CS 윈드가 풍력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풍력이 올라오는 게 갑자기 완전히 꼬꾸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려우세요? 아니요. 쉽죠? 네. 저 제2의 이제 인생을 하러 저 학원 가러 가볼까? 학원 가서 애들 가르쳐볼까? 어때요? 안 되겠지? 그러면 가라고? 혹시 그 웃음이에요? 아니요. 그래요. 이게 뭐냐? 그렇다는 소리는 바로 이렇게 김연아 손인재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소리. 이기 때문에 CS윈드 같이 관심 갖는 쉽게 그렇게 막 밑으로 확 갑자기 또 한번 이슈화돼서 빠지는 그런 흐름은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반장님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럼 풍력이 그럼 유가하고 관련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런 생각하셨죠? 안 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 그래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네. 그러면 반장님 풍력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유가하고 관련이 큰데 그럼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셨죠? 네. 네. 그렇지. 그래. 이게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꿋꿋하게 아니요라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 속으로 걱정했네. 그래요. 어차피 유가하고 아주 크게 직결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김연아 손인재 같은 CS 윈드가 나왔기 때문에 풍력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로 계속 올라갈 거냐는 바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그 부분이었어요. 왜? 아무리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면 뭐 그래요. 물론 발전에 사용되는 석유 발전 양은 전 세계적으로 크진 않다라는 누가 얘기도 했지만 그때 석탄 양도 봐야 됩니다. 석탄 가격. 네. 근데 석탄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네. 이 소리는 다시 말해서 굳이 풍력이나 신재생이 갑자기 좋아질 재반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미국에서 PTC를 연장해주고 무슨 선인재 같은 CS윈드가 나와주고 이래서 관심은 끄는 건 맞는데 그 관심을 계속 큰 관심으로 이어가야지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기에는 뭐예요? 유가나 석탄 가격 흐름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랬죠. 그런 어떤 김연아 손현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거품은 아니라서 쉽게 이렇게 밑으로 푹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 여기에 접목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나 석탄의 가격 이걸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도와줬으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 치고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왕창 까먹진 않겠지만 여기서 이제 천천히 자리 잡으면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는 소리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려우세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 현재 6,800원이죠. 6,800원이 20%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멀어요. 아직도 멀기 네.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시간이나 이런 싸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정도 상승해서라도 일단 20%밖에 네. 안 되니까 네. 과감하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주 네. 나빠서가 과감하게 버리시고 네. 네. 버리시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 LG전자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짧게 할게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또 나오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10만 원인데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갑작스럽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천천히, 천천히. 네. 그래서 이거 20% 아까 30%라고 그랬는데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근데 저라면 일단 여기서 지금 포트를 봤을 때는 조금 손을 댔으면 좋겠거든요. 포트의 전체적인 네. 걸. 그래서 네. 이거를 한 절반 정도는 여기서 그냥 매도해서 현금화 네. 하시고요. 15%만 가지고 가세요. 네. 네 15%만. 왜냐면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10만 원 상승까지 시간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절반만 매도 하자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SK케미칼인데요. 네.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흐름 꾸준하게 뭐 계속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네. SK케미칼 솔직히 이제는 한번 올라와 줬어야 되거든요. 예. 네. 다른 제약이나 이런 관련들 막 움직이는데 요번에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번엔 지금 너무 조용해요. 전 그게 조금 찝찝은한데 그래서 이거는 손절 가격만 가지고 저도 지켜보려고요. 이거 손절 가격 종가로 53,500원 여기 보이시나요? 53,500원에서 네. 54,000원을 종가로 깨려고 한다면 손절해 주시고요. 그 이전까지는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게 상승한 거에 대해서 조정인데 실은 이게 한번 올라와 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제약주도 네. 움직일 때 근데 요번에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생각만 상담해 드렸고요. 어려워요? 아니요. 무서워요? 아니요. 예, 쉽게 해드리려고 항상 하니까요. 앞으로도 네. 필요하실 땐 전화 주세요. 항상 네.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상담할 겁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일하러 가셨으니까요. 오늘 날씨 좋은데 빨리 퇴근하실 거죠? 네. 그래요. 광합성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는 고품격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이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그래요. 아까 좀 전에 전화 주신 분 얘기, 항상 안타까운 게 주식, 이 상담 시간이 더 길어지면 그렇다고 해서 종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종목을 빨리빨리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를 못 시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시켜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좋아해 주세요. 공부가 그래도 돼서 이제 종목들을 자기가 막 제가 원했던 대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대응력들이 생기셔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또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시간은 늘릴 순 없고 예 아까 했던 거는 농담이고 예, 저희 제 건강 때문에 저희 방송국에서 저를 좀 예, 계속 오래 방송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 방송 시간을 늘리지는 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더 늘리면 이제 제가 건강이 거기에 다운돼서 계속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봐주셔서 감사한데 그래요. 하여튼 이 시간 안에 최대한 해드릴게요.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예, 두 번째 전화 빨리 받을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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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대요? 여보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서울 화곡동 사는 조경희입니다. 화곡동에 사시는 조경희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62살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6년? 네. 저희 방송에 바라는 점? 없음!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만족하는 네. 거는 더 이상 이 반장한테 굳이 뭐 큰 거를 바래봤자라는 이 소리 같이 들리네? 아닙니다. 너무 잘하시니까. 근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항상 밝아서 좋으세요. 에휴, 반가워요. 제 얼굴에 반갑지라도 않으면, 예. 잘생겼는데 안 반가우면 그래도 뭐 지금 안 밝으면 그래도 봐줄만 하지. 제 얼굴에 밝지라도 않아 봐요. 아니에요. 많이 그럼 누가 잘생기셨어요. 그래요. 정말 잘생기셨어요. 아유, 또 봄이라고 또 그냥 또 아유, 웃자고 한 또 진담을 안 해 또. 그래요. 그래요. 우리 경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 정밀 화학을 좀 오래 가지고 있어가지고 애가 닳습니다. 몇 수가하고 비중? 45,000원이고요. 20%예요.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어요? 네,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뭐야? 해요. 코리아나. 코리아나. 또 혼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매수가. 매수가요? 3,800원이요. 비중은? 저는 그냥 20%씩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네. 코리아나는 뭘로 유명해요? 화장품이죠. 에이. 코리아나가 그걸로 유명해요. 손에 손 잡고 하늘 높이. 아, 네. 그걸로 유명하지. 네. 그거 봐. 이미 주식을 잘못 들어가는 거야. 코리아나는 네, 그런 거예요. 손에 손 잡고로 유명하죠. 여자라서 화장품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요? 손에 손 잡고 해요, 앞으로. 네. 알았어요. 삼성 정밀화. 20%. 정말 애매겼어요. 이거 사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7, 8개월 됐을걸요. 작년에 샀어요. 왜 하필이면 근데 저희 방송 보신 지가 오래는 안 됐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으면 네. 왜 삼성정밀화학을 굳이 7, 8개월 전에 잡으셨을까? 저는 삼성정밀화학 제가 긍정 마인드로 이야기하든가요? 별로로 얘기하든가요? 별로로 하셨을 거예요. 하셨을 거가 아니라 별로로 얘기해요. 네. 근데 왜 굳이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어? 근데 왜 굳이 삼성정밀화학을 잡으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냥 추억이죠. 뭐 옛날에 좀 좋았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죠?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고치면 네. 돼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했던 내용인데 네. 주식에 접근이 있어서 정말 제가 맡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 개인들이 해당하는 잘못된 주식 선택 네. 이거에 하나 두 개 해당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네. 방송에서 추천했다. 그거는 안 합니다. 두 번째 옆에서 사라고 했다. 옆에서 사라고 했다. 세 번째, 지금같이 과거의 아름다운 로맨스. 보통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요 세 개에 하나 이상씩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추천했다? 방송에서 추천했다고 주식 다 올라가요? 아니에요. 이 반장도 여러분 이 반장 저희 프로그램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우 이 반장도 겁나 틀려요. 이 반장 겁나게 무식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부하라 그랬잖아. 제가 알고 있는 거 알려드리는 거 바탕으로 공부하세요 하고 있는 게 왜 방송에서 추천했다 이거는 진짜 아 이게 뭐예요? 방송에서 그럼 뭐 빠지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고 또 옆에서 사라고 했다. 옆에서 아까 그 첫 일부에도 시청자 어떤 분이 그랬지만 옆에서 사라고 하는데 흔히 이런 말 하죠. 도찐 개찐이 많아요. 거의 50% 100%. 그러니까 우리 시험할 때 내 답이 그냥 정답이겠거니 생각하고 있으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죠. 옆에 거 보고 베끼지 말고 네. 거의 50% 100% 도찐 개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과거의 로맨스 이게 지금 세 번째에 해당하시는 건데 과거의 로맨스는 뭐냐면 내가 그 주식을 그냥 막연하게 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이에요. 이 주식이 많이 빠져 있어도 호의적이야. 우리 개인들이 잘못 들어가는 아주 대표적인 세 개의 유형입니다. 이게 제가 시장에서 보면. 근데 이렇게 주식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가지고 주식을 성공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 10% 미만이에요. 거의. 개인들이. 실패할 확률이 90% 이상이고. 근데 문제는 뭐야? 10% 미만이라도 성공을 한번 가끔 해보니까 이게 되는 것 같거든. 맞아요. 10%도 확률은 확률이에요. 근데 굳이 90% 정도의 실패할 확률하고 10% 정도의 성공 확률 중에 왜 굳이 10% 작은 확률을 택하냐고. 90% 큰 확률을 택해야지. 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요번 삼성정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삼성정밀학. 뭘로 유명해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밀화학 의료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워낙 뭘로 유명하냐면 이 회사가 전에는 비료, 요소비료 만든 회사였어요. 주로. 네. 그리고 그 암모니아겔 그 화학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 그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이 화학 쪽 업황 좋아요? 작년부터 계속? 작년에 업황 좋아요? 안 좋죠? 네. 그리고 제가 화학 쪽은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조금씩은 나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화학 쪽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거기에 재료, 무슨 뭐 에폭시 재료 이런 거 원료 만들고 이런 회사로 말이야, 이 회사가.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겠어요? 속된 말로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는 데가 막혀 있는데.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회사예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알만한 분들은 알 거예요. 이 회사를 굉장히 윈 투자 회사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윈 투자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 때문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진짜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회사 때문에 주가가 안 빠지고 워낙 주가가 빠져야 될 때 되게 잘 버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 회사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때 아름다운 로맨스가 아마 그때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회사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가 못 참고 그 회사 매도 물량이 손절매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그 다음부터 삼성정밀화학이 대책 없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그 회사가 아마 문을 닫았죠. 예. 예. 뭐 어떤 회사인지 아마 좀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예. 이게 진짜 그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끌어올릴 만한 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왜? 아니 이게 뭐 회사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더 좋아지냐? 그거 아니거든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호재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업황 호재 없잖아요. 업황 호재도 없어요. 별로 그다지. 그리고 뭐 회사에 관심조차도 조금 사이드인 회사고. 그럼 이 회사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냐? 잘 아시다시피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얘네가 만들어내죠? 그거 아세요, 이제? 그 부분도 모르세요? 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2차전지 양극화 물질 쪽에 있어서 지금 신사업으로 해서 성장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네. 이 회사는 그게 어느 정도 시장에 이슈화 되냐 안 되냐에 따라 이 회사 주가는 결정될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네. 이 회사가 그거에서 획기적인 어떤 모습을 못 보이면 이 회사 주가는 생각보다 되게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아마 매수 가격까지 몇 개월 안에 잘 한번 올라오실 수도 있고요. 단 몇 개월 안에 혹시라도 올라오면은 저는 그때 아름다운 로맨스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끌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삼성정밀화학은 끌고 가지 말자 쪽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름다운 로맨스로 주식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코리아나인데요. 코리아나 3,800원 20%인데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으로 해서 뭐 계속 지금 관심 있게 하는데 제가 이거는 화장품 쪽에 지금 뭐 그건 너무나 누구나 다 알잖아요. 뭐 제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다들 지금 흐름들 아시니까. 그래서 전 이거 손절 가격만 드릴게요. 다른 거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거 얘기하면 시간만 잡아먹고 사족될 것 같으니까 이거 종가로 이건 3,000원 깨지면 손절해 주실 거예요. 것 같아요. 3,000원 종가로. 예. 왜냐하면 3,800원에 20%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3,000원에 깨지면은 손절 종가로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제 앞으로 아름다운 로맨스를 주식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요. 다음에 또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이만장이라는 주식 프로그램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아, 여러분들 전화 중에 계십니까? 02786-10213, 02786-10213,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제가 참고로 힌트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예, 요즘 이제 전화 주시면 전화 연결 통화 되게 잘 될 거예요. 전화가, 저희 상담 전화가 엄청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면 지금 막 상담 막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바로 낚시, 낚는 겁니다. 낚는 멘트. 전화 엄청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냥 웃자고 농담이고. 또 이러면 그러죠. 이 저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예, 여기 경기도 부천시에. 부천에 성함이? 윤은숙이요. 윤은숙님. 그래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세는요? 아, 58세요. 그래요. 안 떨리시죠? 아, 떨려요. 떨려요? 떨지 마세요. 네. 아유, 저, 뭐, 그냥 저 옆집 총각, 아, 옆집 총각 그러니까 내가 양심이 찔린다. 옆집, 그냥 옆집 아저씨하고 그냥 편하게, 그죠? 아, 아니구나. 옆집 아저씨하고 편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그냥, 예. 그냥 이반장하고 그냥 편하게 통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 우리 은숙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저기,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매수가 얼마요? 아, 25%요. 매수가요? 16,050원이요. 한 종목 코너로 신청하셨어요? 아, 저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알았어요. 뭐야? 아, 현대상선 예. 1,500원, 아니 1,050원이요. 1,050원의 비중은? 아, 그거 20%요. 그래요. 저희 방송 보신 지는 얼마 되셨고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고? 아, 방송은요. 한 6개월 됐는데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요? 주식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서울 반도체를 수익은 나 있는데 과감하게 손을 대셨네. 아, 그 작년 이맘때 3월 달에 그 5,200원 최고가가 그렇더라고. 연중 최고가가. 네. 그래서 2만 원에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아, 2만 원 무너지니까 이제 좀 더 내리겠다 싶어서 이제 좀 기다렸더니 많이 내린 상태에서 15,300원에서 한번 사고 또 16,000원대를 또 사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평균 단가가 16,050원인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거 길게 가져가실 생각으로 사셨어요? 아니면 좀 짧게? 글쎄,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그 생각. 그 생각. 아,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아, 뭐 2만원까지만 먹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아, 그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제가. 근데 그거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 그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그래서 짧게인지 길게인지를 물어봤냐면, 네. 짧게 들어가셨으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낙폭 과대에 의한 거를 노릴만 뭐 해서 들어가셨다고 해도 되는데, 길게라면 저는 자꾸 이런 주식은 보는 게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이게 뭐 나중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게 결국 저가가 될 수 있겠지만, 주식은 분명히 길게 가져갈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는 거는 짧게 봤으면 맞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죽은 고양이도 뭐라 그래요? 죽은 고양이도 반등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아... 예를 들어서 죽은 고양이 여기서 푹 하고 떨어뜨리면 어때요? 죽어 있지만 자기 무게가 있으니까 퍽 하고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 그죠? 예. 우리가 흔히 주식에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는데 죽은 고양이도 반등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셔서 단기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져가시는 관점에서 가져가셨다 그러면 저는
우리 은숙님한테 물어볼 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만약에 2만 원을 보셨다 그러면 죽은 고양이도 반등한다를 노리고 단기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왜 길게는 안 보냐? 이거 결국 서울 반도체 제가 뭐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 반도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경고드렸을 거예요. 절대 서울 반도체 개인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 갭 메꾼다는 것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이 갖고 놀 장난감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거짓말같이 갭을 안 메꾸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 부분 여기서 갭 메꿀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근데 제가 분명히 조심하라고 그랬죠. 갭 안 메꾸고 더 내려갔죠. 왜냐면 그 기술 뭐 요런 팁으로 요런 거를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림을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뭐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엔 가장 안 좋은 게 지금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실은 서울 반도체를 전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시장에서 매니저나 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 모르겠어요. 신뢰가 깨지면 그 주식 안 건드립니다. 아 신뢰가 살아날 때까지. 그런데 서울 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제가 그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면 서울 반도체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이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한테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 맨날 실적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했는데 안 좋게 나왔어. 저번에도. 저번에도. 그러니 뭐야? 아니 우리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안 좋아. 뭐가 어때서 안 좋아? 또 안 좋아. 그러면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서울 반도체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런 종목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신뢰 안 해서 안 사면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못 올라요? 예. 지금 서울 반도체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대표께서 무슨 뭐 다시 영업 마인드로 열심히 뛰겠다. 그거 다 좋고 언론에다 그렇게 기사 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서울 반도체한테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네. 정말 진짜 실적이라든지 어? 뭐 이 회사가 정말 누가 봐도 와 이 회사 틀려지네 진짜 어 괜찮아지고 있네 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투자자들한테 심판을 기다리세요. 서울 반도체는 지금 그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가 가는 거는 죄송한데 신뢰 깨진 거에 대해서 회복하는 모습은 전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왜? 너무 크게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반도체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괜히 갭맥 먹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랬던 거예요. 왜? 신뢰가 깨지는 종목은 신랄하게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한 거예요. 왜? 괜히 그 상황에서 그 얘기하면 제가 무슨 주가 민 것 같이 이상한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일부러 여기까지 나왔던 거를 참은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놀 거 갖고 놀 장난감 아닙니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는 거에서 고거까지 노린 건 좋아요. 뭐 전 모르겠어요. 더 갈지 이게 낙폭과대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 주식에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죠! 라고 제 양심상 저는 얘기 못하겠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네. 전 그건 아니라고. 이거는 지금 뭐 LED방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시장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내놓기 전까지는 저는 서울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네. 어떻게 답변 됐나요? 네, 네. 욕심내. 아, 시원합니다. 예, 욕심내지 말자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 마지막 현대상선인데요. 현대상선 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했는데 이거 지금 실적 부분 때문에 자꾸 보시는 거죠? 실적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 때문에.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이 주가가 올라오긴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왜냐면 뭐 이 기관 매니저나 이런 애들도 현대상선 이제 실적에 관한 커멘트를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그걸로 액면 그대로 보기에는 아우 저는 아직은 좀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 물동량 단순하게 이 정도 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현대상선은 봐서 그냥 이 근처에서 네. 아니면 좀만 기다리시다가 혹시라도 매수가격 네. 근처만 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현대상선은 저는 계속 끌고 가는 쪽은 반대예요. 아직은.
이거 네. 뭐 컨테이너 운임이니 뭐 여러 가지 업황 운임이니 이런 거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안 돼요. 예. 그래서 굳이 그런 종목, 이 종목 공격할 바에는 딴 종목들 공격할 거 얼마든지 있거든요.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참고에게 얘기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 잘 골라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지금 보쳐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미남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일산을 갑니다. 일산. 예. 일산 킨텍스 1관입니다. 1관 210호 오후 2시부터 예, 여러분 뵈니까요. 아, 일산은 아, 뭐 진짜 오늘 산보하기 좋은 날씨니까 여러분들. 예. 아, 와서 여러분들 도움되는 얘기 있으면 잘 듣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1일. 다음 주 21일 오후 2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 상공회에서 6층 회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역시 잘 참고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고 왜 안 뜨시냐 그래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현재 7,470원, 9,8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불안한 구간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좋아질 겁니다. 25% 비중이니까 물은 타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뭐 이번에 바로 또 다시 올라올지는 시간을 지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래도 9,800원이면 굳이 버릴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예 그냥 느긋하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요번에 풍산이 한 번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영 약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보고 있는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3만원에 40%인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 제대로 못해주면 요거 못 돌려세우면요. 갖고 계신 거 절반은 손절하십시오. 풍산은 시간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손절하시는 게 저라면 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접수하신 분이 어떤 마인드일지 모르겠는데 굳이 지금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 다 저는 종합적으로 섞어서 딱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라면 절반 정도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현금. 다음 종목. 예, SKC인데요. SKC 지금 다시 올라오다가 어저께 또 음봉 맞고 했는데 SKC는 하여튼 요번에 이걸 살려서 돌려세웠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요. SKC가 여기 3만원 보이시나요? 3만원 깨지면 이거는 손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랬다가 나중에 차라리 다시 한번 접근을 노리는 게 낫지. 왜냐면 지금 여기서 이게 돌려세울 때거든요. 근데 지금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3만원 깨지면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격을 예 손절 라인으로 잡으세요. 다음 종목 화신입니다. 화신인데요.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내려가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물론 뭐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 모습이 그렇게 나쁜 모습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괜찮은 모습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자체 업황이라든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올라오다가 아마 저항이 좀 셀 것 같아요. 그래서 12,100원이면요. 9,500원, 9,000원 선 넘었으면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손절하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절반 이상은 손절하시고요. 절반만 가져가세요.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정도만 가져가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예, 서울옵션입니다. 서울옵션인데요. 서울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나가요. 어우 이거 센데 일단 문제는 뭐 지금 현재 여기서 아직 꺾이려는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굳이 꺾인다라는 걸 논하진 않을게요. 왜? 아니 뭐 꺾이려는 힘의 약함이나 에너지의 어떻게 보면 소실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에너지들의 소실이 있으면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에너지의 소실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더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죠? 예, 손절 라인만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25%에 7,800원. 25%에 7,800원. 그럼 일단은 뭐 낮진 않은 가격이니까 그분은 6,500원을 손절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6,5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면 일단 손절을 하시는 걸로 예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계속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
에너지 소실이 나오는 구간이 아직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다음 조건. 예,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같은 경우에 지금 모습이 되게 안정적으로 해서 가더라고요. 이 블루콤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흐름 자체나 시장에 있어서 도는 말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18,600원, 19,000원인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드릴게요. 손절 라인 12,500원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12,500원. 예. 지금 시장 흐름상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요즘 들려오는 말들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간다거나 반등한 거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라인만 잘 갖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종목.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30%에요. 98만 4천 원. 그래요. 요즘 식음료에 대해서 관심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식음료에 대해서 관심 커지면서 오리온도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리온이 그것만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그래도 오리온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게 중국 쪽에서 뭔가 자꾸 이제 좀 더 좋아집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슈화가 된다면 더 올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 부분이 다시 좀 조용해진다 이러면은 오리온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내려갈 주식은 아닌 거 아시죠? 예, 이것도 황제주에 해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옆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매 스타일상 사셨다. 만약에 나는 매매 흐름에서 사셨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리온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더 나빠지거나 뭐가 아니라 이거는 매매 흐름상으로는 적절하진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아니라 딴 뭐 생각이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종목 선정도 중요합니다. 다음 종목. 유엔젤입니다. 예. 유엔젤 같은 경우에 지금 흐름상은 나쁘지 않은데, 유엔젤 같은 경우에 좀 뭔가 흐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손절라인만 드릴게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좀 부적절해서. 이건 손절라인, 이건 손절라인 4,900원. 4,900원, 예, 종가로 깨지면 이거 손절하시고요. 아니면 좀 지켜보세요. 약간, 예, 리스크성이 있는데, 잘하면 또 움직임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절라인만 꼭 지키세요. 다음 종목. 네, 인터로저입니다. 네, 인터로저인데요.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 2550원, 현재 22,300원 매수하셨어요. 네,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도 물려 계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희망을 갖는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모습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 힘에 축적을 했기 때문에 힘을 위로 발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힘의 발산이 안 되고, 만약에 여기 19,000, 여기 3,400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를 종가로 깨면 안 좋아요. 이걸 종가로 깨면요, 이 힘의 발산이, 그러니까 이 에너지 뭉쳤던 게 생각보다 별로 아니라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그 라인을 손절 가격으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라인을 만약에 손절 가격으로 못 잡으면 그 만약에 깨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면 또 한번 저가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만 분명히 지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진짜 이번 주말부터 확실하게 봄이래요. 이제 굉장히 봄이 빨라진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계좌도 점점 더 빨라져야죠. 그죠? 항상 방송할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보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주식에 있어서 자기 주식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 이런 봄 빌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여기까지 오늘 제 임무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기대되는 코너, 뭐, 종목들이 있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말은 광합성 하십시오. 감사합니다.